안녕하세요, 맘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냥코대전쟁 리스타트. 라스베가스부터 빨리빨리 돌아보면 금방 이제 달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사 끝나고 금방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연속해서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번에 슈퍼레벨 하나 갈아먹었기 때문에 경험치 풍성해가지고 뭐 완전 열악한 환경에서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느낌을 받긴 힘들겠네요. 근데 뭐 일부러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일부러 쉽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름 중간을 찾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사실 그때그때 바뀌어요. 좀 쉽게 해볼까? 약간 공략하듯이 최적화 해볼까? 그러다 아니야 귀찮다, 처음 하는 사람처럼 대충 해보자 하고 아무거나 올렸다가 경험치를 맨 처음에 빼먹으면 손해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슈퍼레어가 중복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 갈아도 되잖아 솔직히 하고 갈아버리고, 그래서 뭐 그냥 갈팡질팡입니다. 원래 게임이라는 게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나름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냐? 비겁한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곰 선생은 사거리가 좀긴게 좋겠죠? 그리고 쿵 하고 방금 떨어졌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괜히 건드렸단 얘기예요. 이거 그냥 라인 당기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멀리서 도마뱀으로 패는 거랑 가까이서 거신으로 패는 거랑. 도마뱀이 좀잘 먹히는 것 같네요, 일단. 잡몹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엄청 많이 나오면은 거신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고양이가 10렙이 돼서 그런지 다람쥐를 때려잡는군요? 당겨가지고 잡는 게 훨씬 편하죠, 잡기에는 사실상. 이쯤 밀어붙였으면은 뭐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신이 엄청 좋은데, 사실은 초반에 엄청 센 윤신이 없기 때문에 한방 맞고 죽을 리도 없고.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신을 안 썼기 때문에 저는 맞고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값도 비싸잖아. 제가 원래 뭐 갈고 이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 성향상 초반에 이런 파워풀한 거신을 느껴볼 수가 없었죠. 나름 신선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에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빨리 진행되니까 어차피 게임이고 시간이고 통조림이고 다 그런 거라서 갈아도 사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득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갈아야지, 모르고 갈까봐 제가 공략은 그렇게 했던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아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있다 그럼 물어볼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문제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거 대답 잘못해줬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여튼 뉴는 갈지 마세요. 뉴 아니면은 본인 판단하에, 자기 책임하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별거 없죠. 되게 짧으니까 얘가 나갈까? 새가 나가면은 돈을 금방 벌어올 것 같은데? 본좀 뽑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거신을 10레벨을 찍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활용을 해보죠. 제가 예전에 거신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활용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거신만 하나 나가도 깨는 거 아니야? 엄청 센거 아니야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한번 뽑아봤고요. 쿨도 빨라가지고 나름 각해요. 자, 요 돈은 조금 가지고 있어 볼게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쿵 하나? 어우, UFO 세네. 혼자 딜탱 하고 있죠, 딜탱? 머신을 또 뽑아보자. 얼마나 센지. UFO가 딜하고 거신이 딜탱하고 환상의 콤비구만.
황소도 좀 달려줄까요? 뭐 밀려나질 않는데? 어우 거신 엄청 세네. 그러니까 써본 사람은 그게 첫 경험이 중요해요. 선입견 이런 게 엄청 중요해. 저는 맨 처음에는 UFO를 주로 써가지고 UFO에 대한 인상이 엄청 좋고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UFO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양산딜러. 그 다음에 공략을 할 때는 달 일장을 막힘없이 보물없이 그리고 EX도 뭐 매일매일 로그인하지 않는 최대한 빠르게 깨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경험치도 부족해가지고 경험치 최적화로 갔더니 징글다리를 주로 이용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징글다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요번에는 좀 안해본 거 하자 그래가지고 거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성이 터지겠어? 터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되게 약한 성이잖아. 그래도 10렙 찍어가지고 24,000쯤 되네요. 성 레벨 체력 4,000이었으면 거의 터질 뻔했네. 얘네 엄청 나오네요. 돈 되게 많이 주네. 또 나올까요? 또 돈 주러? 그러니까 여기 술록 나오는 거야? 아니겠죠. 아 제가 사냥 게임 더 헌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이 정도 뿌리면은 다이아몬드 등급 나온다. 뭔 소리였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뭘로 때려잡아 볼까요? 거신 혼자서 날먹 가능한가? 9렙인데? 10렙은 아니지만 아 그리고 잡몹은 좀 제거를 해주죠. 그리고 얘 혼자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배를 째주시고요. 잠깐만 앞에 있는 놈 좀 죽고. 야 1대1 보스 매치. 역시 날먹은 안 되는군요. 이런 느낌을 몇 번 받으면 이제 뽑기가 싫어지는 거죠. 아 1300원이나 하는데 이렇게 약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은 판에서 그리고 히트백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애가 한 턴 막아줄 애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엄청 중요한 인재죠. 지금 다리랑 자꾸 겹쳐가지고 뻘짓하다가 별로 딜은 못하고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를 많이 보면은 이제 인상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캐릭터들은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지만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왜냐? 뭐 얼마나 센지 약한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이 게임은. 다음으로 다 해야 되는데 뭐 체력 수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 수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인상에 따라서 누가 막다 친 놈 그거를 눈여겨봤으면은 우연치 않게 눈에 들어왔으면은 와 쟤 엄청 세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신이 여러 놈한테 집중적으로 쳐맞고 금방 죽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몸도 약하고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문제긴 한데 하다 보면 다 결국 비슷한 결론에 수렴을 하게 되긴 해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좋다 좀 나쁘다 이거는 뭐 특정 스테이지서밖에 못 쓴다 뭐 이 정도로 갈릴 수는 있는데 얘는 갓캔다 얘는 쓰레기다 이렇게 갈릴 순 없어요. 기본 스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출했냐에 따라서 캐릭터 성능 평가가 조금 갈릴 수 있어요. 낫겐 사람이랑 아니면 어디서 특정 스테이지에서 막혀있는 사람이랑 아니면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하는 사람이랑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옛날에 힘들어서 헉헉대던 판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거기야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무조건 깨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깬 사람들은 맞는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어려운 스테이지 뭐 있죠? 뭐 그리운 육지라든지 이런 스테이지들 그때는 막 지옥같이 어려웠지만 생각해보면은
매일 로그인하고 양코티켓만 모아도 기캐 레벨 올라가면은 되게 손쉽게 깨지는 스테이지잖아요. 그걸 빨리 깨려니까, 스펙이 안 되는데 깨려니까 좀 버벅거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요 캐릭터에 대한 성능 판단은 아주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거 양코 등수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장으로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더 싸우기 때문이죠. 싸우라고 만든 컨텐츠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옛날에도 많이 밝혔지만, 아니 내 채널에 와서 싸워야지, 내 채널에서만 싸우지 그걸 퍼가서 딴 데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럼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앞뒤 두서 없이 맥락을 모르고 순위만 퍼가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커뮤니티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원래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의 커뮤니티는 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뭐 커뮤니티가 그렇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원래 그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뭐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그 스포츠 게시판 가서 노는 거못 보셨잖아요, 그쵸? 처음엔 조금 그렇게 할수 있는데 결국엔 문제가 생겨. 그렇고,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등수 놀이를 지금 만약 다시 한다면, 지금 1등 후보는 두 개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등수를 안 매기니까 1등 후보는 두 개예요. 흙탄양 아니면은 양돌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능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차이는 나는데 왜 양돌이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결국 시간 줄여주는 거니까 모든 건다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년 동안 로그인만 해봐. 미친 듯이 세질 거 아니에요. 응? 그 사이 이벤트 뭐 이런 로그인 이벤트로 받은 통조림 수도 엄청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시간입니다. 모든 거 시간으로 다 환산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줄여주는 캐릭터가 제일 좋은 캐릭터인데, 제가 볼 때는 양돌이거든요. 경험치를 빨리 쌓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뭐 세계편 깨고 우주편 깨고 미래편 깨고 이러면은 경험치를 좀 되게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클리어 보너스로. 그거 좀 확인해보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서 그걸로 뭐 경험치에 노가다 특별히 안 하고, 어차피 노가다는 보물 모으는 정도의 노가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물은 모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뭐 경험치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경험치가 부족해서 레어 캐릭터도 30렙 못 찍고 막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울트라 슈퍼 레어 경험치 30 올리는 거는 진짜 지옥 같은 일이죠. 그게 꽤나 오래 지속이 돼요.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 레전드 스테이지 거의 다깰 정도, 다깰 정도는 오반가? 한 중간 이상 갈 정도까지 경험치 부족해서 헉헉 되거든요. 양돌이가 나와서 아니면 그 기타 다른 이유로 경험치 스테이지를 빨리 깰수 있다, 그러면은 좀 경험치 보너스 이벤트 할때 꼬박꼬박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그다음부터 먹고 살만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험치가 남아 돌고요. 그걸 좀 경험을 해봐야겠어 이번에 다시 하면서. 그리고 양돌이를 대체할 만한 또 주자가 있긴 하죠. 슈퍼레어에 피자 배달하시는 아저씨. 그런 걸좀 종합 판단해서 둘이, 만약 경험치 모으는 게 예나 지금이나 힘들다, 역시 경험치 빨리 모으려면 양돌이 정도 있어줘야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양돌이가 1등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흙탄양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등수놀이라는 게 이게 메타에 되게 중요해가지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재 메타가 무슨 메타냐에 따라서 좀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냥코대 전쟁에 적은 메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흑슬리고 흑탄약이고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메탈 대항 아니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그러니까 메타가 중요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화배 올릴까요? 그 더럽게 비싸네요. 아무거나 올려 그럼. 어? 티켓 나왔다. 티켓 못 참지. 이게 왜 생겼지? 무슨 특정 스테이지 깨서 생겼나요? 요런 것도 XP로 갈아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안 돼요. 기본 캐릭터는 웬만한 건 다 그냥 다 쓰세요. 쓰고 나서 남는 걸 MP로 갈든지 XP로 갈든지 하시면 됩니다. 어? 달인데 통솔력이 43인데 여기서 멈추는 건 좀 이상하잖아. 7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50 다 채웠고요. 달이라고 뭐 별거 없죠. 보물이 하나도 없긴 한데 딱히 보물 있으면 빨리 끝낼 순 있지만 그 외에는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라인이 밀리면 곤란한 판이니까 밀고 갑시다. 제키팽이 앞에 섰네. 얘가 더 가까워 보이는데 말이죠. 좀 누군가를 때려잡고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속도가 이르긴 하지만 대가리군도 나름 오거든요. 라인 너무 당기면 안 돼요. 그리고 보스전이니만큼 넉넉하게 배를 잽시다. 이 고기 뽑고도 돈이 벌릴 정도로 돈이 벌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 고기로 안 밀리면 되는 거고 대포 세니까 대포 쏴주고요. 근데 뭐 약간 경험치에 50만 치트를 받고 온 상태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레벨이 좀 너무 높다? 얘는 9레벨이었는데 플러스 1 돼가지고 10레벨 된 건가? 8레벨인데 플러스 2 된 건가? 뭐 하여튼 기린이 돼버렸고 도마뱀 모으면 되죠? 이 고기 뽑으면서 도마뱀 모으면 될 것 같아요. 다리 도마뱀 이렇게 계속 모으면은 다리는 결국은 빨려 들어가서 죽을 테니까 도마뱀 모읍시다 웬만하면. 그리고 도마뱀이 또 히트백이 좀 되면서 버텨줄 거거든요. 대포는 때되면 쏴주고요. 얘 점점 뒤로 밀려나네. 대포에 맞아서 히트백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자 이제 만렙도 찍었으니까 다리 도마뱀 하다가 돈 조금 더 남으면은 뭐 아무거나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리는 좀 사거리가 대가리군이랑 똑같아서 결국에는 좀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진하는 놈들 상대로 좀 혼쭐을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가 탱도 하고요. 달아붙이 밀고 들어가서 몇 대 좀 때려줄까요? 좀 아깝긴 하다 돈이. 하지만 돈이 남으니까 아까워할 필요 없죠. 기린도 달려주고 옛날 같으면 아깝다고 안 뽑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풍족한 상태로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전진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며칠 로그인한 거 빼고 이렇게 레벨이 높지 않았어. 아 달아보치 이렇게 보면은 되게 동감 못하는 것 같죠? 1300원이나 줬는데 뭐 두 대 때리고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안 썼죠. 거의 이때 이런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느낌으로만 게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 일단 이 게임은 치고받는 게임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보너스가 디자인을 많이 한 거죠.
이제 뭐 돈이 남아도니까 막 뽑으면 되는데 본체가 터졌네? 너무 세구만? 도마뱀 모으기 작전. 기본 작전인데? 고인물이니까 다 알고 있죠. 사거리가 더 길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모르면은 불끈 다리를, 아니지, 각선미구나. 각선미를 모으려다가, 이게 왜 안 모이지? 그러고 터질 수도 있잖아요. 사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개념이 없을 수가 있나?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벌써 가득 찼어? 못 뽑아? 이렇게 해서 세계편 1장 깔끔하게 깨봤습니다. 참 쉽죠? 세계편 1장에서 막히는 사람은 없지,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한번 버벅거릴 순 있어요. 저도 한번 졌잖아요. 버벅거릴 순 있는데 막힐 순 없고요. 보통 재개편 3장이죠. 그래서 제가 공략 순서, 공략 조회수 높은 순서가 초보자의 실수랑 그 다음 3장, 그 다음 미래편 1, 2, 3장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그 재개편 3장 공략 보고 깬 사람과 못 깬 사람으로 갈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점점 진행하다 말고 게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못 넘기냐? 못 넘기네요. 이거 뭐 다시 끝까지 볼 필요 없겠죠? 아니야, 이거 끝까지 봐야 돼. 뭐가 해금되는지 좀 봐야 돼. 뭐뭐가 열리는지. 당연히 세계편 2장 열릴 테고요. 미래편도 아마 열리다? 동시에 열려가지고 제가 순서가 어딘지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 거 봐서 열릴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양콤보를 주든가? 뭔가 줘요. 그리고 아마 경험치를 좀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경험치를 한꺼번에 왕창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제 본 계정 기준으로는 되게 조금이었지만 수백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100만 훨씬 넘는 경험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아마 세계편 1장 중만 경험치 50만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좀 쌓을 수 있으면, 레어 캐릭터 경험치 좀 올리고 이제 경험치가 좀 흔해졌다면 제 울슐의 판단 기준도 좀 달라질 수 있죠. 옛날만큼 경험치가 귀하지 않다, 경험치는 기본적으로 남아 도는 것이다 하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막히는 스테이지를 잘 뚫어줄 수 있는 애 순서대로 등수를 매겨줄 수 있겠죠. 이거 다시 뭐 등수를 매길 생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지? The end, thanks for playing 이면은 이게 언젠가는 여기가 엔딩이었나 보죠, 진짜? 맨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짧잖아. 뭐였지? 오픈 베타 시절이었나? To be continue라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The end라고 나올까요? 끝날려면 한참 남았는데. 자, 새로운 장. 레전드 스토리가 이때부터 출연하고, 미래편도 출연하고, 추진슬로스가 추가되고, 냥콤보 해방되고, 냥코 도장도 해방되고, 귀염이 획득하고, 오토토 개발대가 뭐더라? 아, 네, 대포 할 수 있고, 클리어 보너스. 드링크 스테이지가 벌써 뜨네? 드링크 스테이지가 벌써 뜨는군요. 랭킹 이벤트 개최 중이다. 잘 클리어했다고 레어 티켓 한 장 주시고, 경험치 2만밖에 안 주네? 되게 많이 얻은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참여해주는 게 게이득이죠. 자, 귀여미가 스펙이, 귀여미 스펙이 요 달아보치랑 맞먹거든요, 체력 기준으로. 그니까 써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파워업이 아니라 도장은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가해 주도록 하죠. 오우, 요게 좋겠구만. 이미 변경정 변경호가 똑같은걸? 이렇게 놔줘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하겠죠. 자, 랭킹의 방까지 합시다. 통솔력이 30이나 필요하네. 자, 제 본 계정에서는 통솔력이 거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공짜로 생각했는데 아우, 30이나 필요하네요.
자, 이건 공짜니까 켜주시고, 어차피 참가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건 필요 없고요. 어? 살몽이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기본 캐릭터는 출격을 못해? 야, 이거 농락 예방인데? 이게 무슨 랭킹 예방이야. 나 농락 당했어. 아무도 못 나가잖아. 아, 킹 받네? 뭐 하여튼 참가상은 주겠죠. 경험치 조금 줄 겁니다 아마. 아니면 무슨 아이템 하나 준다든지. 빵점! 자,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상위 100% 깔끔하구만. 그럼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